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가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란다는 복음의 외적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고, 역시 이 누룩의 비유는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복음의 내적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일반적으로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소재인데 예수님은 복음의 특성으로 사용하신 것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한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와 외식의 병폐를 의미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의 병폐를 말하고, 헤롯의 누룩은 타악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의 어두운 면은 변질된 신앙, 즉 바리새인들, 또 세속화된 신앙,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탄적인 악한 음모, 헤롯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의 세 가지 적폐는 곧 누룩이다. 이세 가지 적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입니다. 이세 가지 적폐가 곧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누룩이 이세 가지 누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룩의 다른 면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에 사용하셨습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밀가루 반죽을 쉽게 부풀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와 같이 내재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는 외적으로 확장된다, 외적으로 점점점 커진다는 그러한 면이 있고, 반면에 누룩은 내적 영향력, 내적으로 품질이 달라진다 하는 그러한 내적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죄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적 악영향, 사람의 마음을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내적 악영향이 있다고, 내적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지만, 또한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서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면에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그러한 긍정적인 좋은 면, 밝은 면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소제에 절대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17절에서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칠칠절이 지난 다음 날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으로 여호와께 요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이말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강박하고 변화되지 않는 120여 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누룩의 선한 영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데 내적인 원동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세스와의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해서 완벽하게 숙성을 시켰다. 이 여자는 매우 현명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 가정에서는 빵 굽는 일이나 과자 굽는 일은 아마 여자들이 대부분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집에서 식사 담당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은 여자분들이 하는 것처럼 빵을 만드는 일도 여자들이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유대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굽는데 때때로는 누룩을 넣은 빵을 굽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누룩만을 넣었는데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누룩이 발효되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부드럽게 소화가 되는 아주 우리가 먹었을 때 부드럽게 소화가 잘 될 수 있고 먹기 부드러운 그러한 빵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누룩이라는 것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누룩이 그렇게 빵을 부드럽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 또 맛있게 부풀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합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 전체를 골고루 완벽하게 부풀어서 먹기에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게 만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 거기다가 누룩을 넣고 여러 가지 소스를 넣어서 빵을 아주 맛있고 달콤하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기술자만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나 그냥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반죽해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노련한 기술이나 어떤 빵 굽는 경험,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빵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또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너무 부풀어서 이게 부패가 되고 쉬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누룩이 너무 조금 들어가고 적당한 온도와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발효가 덜 되어서 빵이 밀가루 냄새가 나죠. 누룩의 신비한 발효 현상과 조합의 비밀을 이 빵을 만드는 여인이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굴까요? 누구길래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정말 고소하고 부풀어서 부드럽고 먹기 좋은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여인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복음의 오묘한 비밀과 놀라운 효과 그리고 그 폭발적인 능력의 조합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 복음의 오묘한 비밀과 놀라운 효과를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나가는데 그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 외에 누가 알고 계신가? 예수님 말고 누가 또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떤 과학자들이 또는 수학자들이 그리고 또 물리학자들이 어떤 공식이나 계산으로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갑자기 막 술만 먹고 방탕하는 사람들이 모든 술과 방탕을 끊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세상적인 공식, 수학이나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러한 일련의 구원의 서정을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누룩을 밀가루에 넣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누룩을 던져 넣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밀가루처럼 메마르고 바람에 날아가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던지셨는데, 그 복음을 넣어주셨는데, 그 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된 교회 공동체는 온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어서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자라나게 된다. 이 신비하고 거룩한 역사를 예수님 외에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누룩으로 밀가루를 반죽하는 여자는 예수님 자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또 전도자가 되어서 또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가 이 누룩으로 밀가루를 반죽하는 여자다.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명감으로 사람에게 전했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죄인이 회개하고 악과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실상 전도자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 성령의 신비함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복음의 비밀의 신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로운 비밀이 된다. 이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룩이다. 그 신비한 누룩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누룩에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불붙이기 위해서 죄와 더러움과 정욕의 누룩을 뿌려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누룩에 비유하셨는데, 마귀도 역시 이 세상에 누룩을 뿌린다. 어떤 누룩을 뿌리느냐? 죄와 정욕과 더러움과 탐욕에 그리고 타락에 누룩을 뿌린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누룩과 같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죠. 그러면 여기서 가루소말은 무엇일까요? 소말은 삼수화, 삼수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뱃박으로 한다면 한 마리 18리터 정도 되고 세 마리는 54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가루 소말은 정확하게 지금 이게 몇 킬로인가,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20킬로에서 40킬로 사이에 상당한 양의, 상당한 분량의 밀가루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에 적은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0kg, 30kg짜리 밀가루를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면 누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주 소량이 들어가요. 아마 한 바가지 또는 이제 종지로, 작은 종지로 한 종지 아니면 한 주먹 이런 식으로 아주 적게 들어가는데, 적은 누룩이 그 많은 양의 그 밀반죽을 부풀게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주석에 보면 이 가루 소말은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3이라는 숫자는 의롭게 함, 거듭나게 함, 그리고 거룩하게 함이라는 이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가루 소말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줄 필요가 없고 단지 예수님이 비유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더하신 그러한 내용에 불과하다. 더하신 단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벨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내린 만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거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 사람이 하루치 양식을 거두라. 그런데 하루치 양식이 한 오멜, 한 오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오멜은 3분의 1 사가 된다. 그 분량을 그렇게 우리가 측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밀가루 소말, 이 밀가루 소말은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은 스아로 나왔습니다. 예, 밀가루 3스아는 약 9명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만나의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먹으라고 내려주신 가장 완벽한 양식, 하늘의 양식이죠. 그래서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다, 신령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밀가루의 양의 숫자인 3과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그 양에 비교해 본다면은 아마도 우리 주님은 밀가루 소말과 누룩으로 숙성된 빵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영의 양식이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케 해주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3자와 9자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삼위일체의 3자 그리고 9는 또 완전한 성경의 9가지 열매.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알레고리한 해석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은 아,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 섞인 밀가루로 비유하신 이유는 복음과 성령이 사람들에게 주는 내적 영향력과 복음과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다시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누룩 없는 거룩한 떡인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명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세상에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한 누룩, 악의 찬 누룩, 썩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죄의 누룩인 탐욕과 사악한 누룩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전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 육체의 안일함을 구하는 이제 우리가 욕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구하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랬어.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누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지 말라 그랬어. 사악하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썩어진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과 진실함, 오직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이 땅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을 향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진실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떡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거룩한 성령이 마치 누를 것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우리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 어떤 죄와 어떤 마귀의 유혹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의 누룩으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받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